결승전 6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태난진의 변영태 선수죠. 퀸두다 팀의 대장입니다. 더 이상 뒤가 없어요. 혼자서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운명에 직면한 변영태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진영 김경모 선수입니다. 오늘 박주호 선수에 이어서 이성훈 선수 제압하면서 2승, 이번 경기 잡아내면 3승과 함께 오늘 경기 우승자로 발돋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지금 머리 위에 있거든요. 예. 예, MVP예요. 이거는 여기서 경기 잡아내면 누가 봐도 MVP거든요. 그렇죠. MVP 되는 거고 네. 그와 동시에 오늘 결승전 시상식 끝나고 난 이후에 모니터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승자 네. 트로피 대신에 저희는 모니터를 드려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와. 이런 수마 이거. 예. 아재 이영호. 아재 이영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 이번 시즌에는 사실 좀 경쟁 상대가 많다 보니까 활약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네. 민투요정. 예, 여기다가 이제 변요미 이번 경기에서 변영태 선수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콩지가 보고 있다. 네. 아주 부산에서 왔어요. 와, 버터 화이팅 잘 오셨습니다. 야, 또 제가 이 또 이런 분들에게는 네. 꼭 드려야 된다 네. 말했었거든요. 이분 이따가 끝나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재 영승 우승 실화냐? 실화 가능성 있어요. 네. 저 이번에 김성재 이기면 영승 우승입니다. 이분들을 주면은 김성재 선수가 너무나 마음이 네. 아플 것 같아서 네. 자. 지금 어쨌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테란보다는 저그가 좀 위치적으로 괜찮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로 봤을 때도 드랍을 가기에도 좋고 드랍십을 막기에도 좋은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웃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변현태 선수가 무난하게 일단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무난한 맵이라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완벽하게 지금 정석적인 플레이 예, 정면 승부를 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변영태 선수의 장점은 중후반에 상대방을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우크로스가 상대방을 흔들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스타팅 지역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결국 드랍십으로 흔드는데 드랍십 쓰기가 굉장히 좋은 맵이에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한 거고 약간 길게 보고 게임을 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들어가면서 이제 정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경호 선수거든요. 드론 정찰을 빠르게 했다라는 것은 좋죠. 네, 이러면은 본인이 원배럭인 것을 보게 되면 가스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선 자체도 상대방 본진으로 가는 동선이 최단기간으로, 그러니까 최단 동선으로 갈 수가 있고 빠른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을 흔들면서 또 그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뭐 상대팀에서 약간 도발을 했었지만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날개짓이 약간 녹슬었다. 얘기했거든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날이 바짝 서 있는 모습 김경무 선수 거기다가 포기할 줄 모르는 그 투지까지 갖춘 상황이거든요. 자, 변형태는 분명히 후반으로 끌고 가야 돼요. 네. 중후반으로 끌고 갔을 때 변형태가 가장 빛나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서 김경모의 이 파상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정찰까지 하고 있고요. 역시 김경모 선수는 굉장히 빠른 타임에 집값을 올려줬고 야 초반부터 신경전 이게 아재들 경기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아까 보셨잖아요. 지루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랑 지금 예. 전혀 안 그래요. 이런 경기들이 예. 지금은 여기는 좀 움직임이 살아있습니다. 예. 초반부터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오늘 예. 와 초반부터 이런 견제들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경기력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견제부터 그리고 아재들이 말리게주면 하다 보면 자원 남고 커플 예. 막히거든요. 아 역시 꺾어주고 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6세트 다운 모습들 SCB에 근데 좀 빨리 잡혔어요. 근데 변형태가 이런 찌르기 잘하거든요. 엇박짝 타이밍. 네. 왜냐면 딜을 생각을 안 해요. 아하. 아 이거 갔다가 상대방이 역으로 저를 찍으면 어떡하지? 아 근데 약간 돌아가요. 이게 강자한테 약한 변형태 약간 단점이거든요. 강자한테 약하고 네. 약자한테 강한. 약자였으면 그냥 저랑 했으면 이거 무조건 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랑 하면 맨날 이 타이밍 와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제 채팅으로 줘. 야 이게 말이 돼? 개념이 없네. 네. 근데 이제 통하니까. 근데 김경호 같은 선수들한테 안 통한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저는 아 저는 주의잡혀 안 돼요. 여기서 보고 지금 하나 지금 뺍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선수들의 이번 경기에 대해 거는 기대가 좀 상당히 크거든요. 긴장감이 네. 맴도네요. 원래는 저게 마린이 못 와요. 어차피 저울링 딱 6기만 맞춰주게 되면은 잡아먹히고 뒤늦게 된 발업에 마린 다 죽거든요. 그래서 김경호 선수도 성큰을 안 짓죠. 그러니까 네. 서로가 굉장히 매끄럽게 대처를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올 거라는 심리전. 근데 이게 무조건 안 온다고 볼 수가 없는데 심리전에서 지금 말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우가 네. 저 위에서 한번 좀 머뭇거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추가 병력이 합류되고 살짝 나오고 있는 변형태 선수고 자 입군을 통해가지고 김경무 선수의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발업이 되기 때문에 마린은 메딕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나올 수가 없고
테란의 체제가 중요합니다. 선앤베르를 가는지 아카를 가는지. 아카를 간다면 한번 쫄키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네. 아카 먼저 갔죠. 예, 아카. 예, 변형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변형태 무조건 한번 찌릅니다. 네. 변형태는 무난하게는 안 가요. 예, 항상 변수를 두고 좀 약간 가난하게 타이밍을 앞당기는 스타일인데 김경모가 그걸 안다면 성큼 지어주죠. 이것 또한 김경모는 변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고 상대방이 모른다. 그렇죠. 상대방이 엠벨을 먼저 지었다면 이 판단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수가 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잘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카데미를 먼저 갖추고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오고 있거든요. 자 입구 쪽에 천천히 지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아카데미를 빠르게 지어주게 되면 마린 업그레이드가 늦어지게 되면서 뮤탈리스크가 뜨고 난 다음에 마린 메딕으로 뮤탈을 상대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약간 득실이 있는 건데 마린 메딕으로 피해 못 주면은 결국엔 후반으로 갔을 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테란이. 네. SCP도 많이 없지 아마당에. 자 이거. 자, 그리고 끌어먹기. 아 이거.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 무시하고 들어가 무시하고 들어가. 안 들어가나요? 잘해, 자 앞마당 지금 들어왔죠. 앞마당. 예? 앞마당. 아 뒤에 앞마당 뒤에 막혔어요. 저기 가야죠. 저기 가야죠. 네, 들어주고 여기. 와. 아 이거 김경호 너무 완벽하게 막아버렸어요. 저기 돌아와서 메딕 다 잡아버립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이렇게 컷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뮤탈리스크 날개가 녹슬어도 네. 날개가 녹슬어도 소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녹슨 뮤탈을 죽일 수가 없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거든요. 입구 들어가지 못한 그 문 앞에서 컷당했어요. 아무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이가 들었어도 그 힘은 남아있단 말이죠. 자 지금 저걸링이 그 상대방이 입구 쪽 가서 흔들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SCV까지 자 뮤탈리스크 나오죠. 이 뮤탈리스크의 지금 파괴력 이거를 지금 막아낼 수 있습니까? 네 엠베가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요? 굉장히 가난하게 압박을 했었던 거였단 얘기거든요. 자 4배로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뮤탈리스크 본진 가면 피해 입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날개진 확인해보죠. 야 이거 펑커지는 거 보면 김경호 선수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격력 그래서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네. 이거는 저그를 1년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린 공업 안 된다. 이러면 뮤탈리스크 활약한다. 벙커 지는 거 보니까 그렇죠. 엠벨 늦었네. 그럼 네. 마린 업그레이드 더 느리겠네. 네. 이런 계산 바로 나오거든요.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나오거든요. 계산. 뮤탈리스크가 아무리 이 날개짓이 녹슬었어도 공업 안 된 마린 상대로는 네. 셉니다. 그럼 영구인대가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홍진호가 와도 세요. 지금 네. 홍진호가 와도요? 홍진호가 와도 세요. 예. 자 계속해서 피해 줄 수 있고요. 이러면서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이것만 여기만 이거 압박 받으면은 그냥 럴커 가면서 천천히 하면 충분히 네. 일하거든요. 지금 나옵니다. 야 엠베 깨지는 거 실합니다. 엠베. 자 이거 저글링 달려올 준비 하죠. 엠베. 자 저글링 아 노엠베. 아 엠베를 지금 앞마당에서 지었다는 판단이 약간 좀 아쉬웠고 네. 저기에도 지금 가스팩이 있나요? 자 이거 마리멘데 한번 나오는 거 저글링을 싸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럴커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멀티를 먹어야 됩니다. 김경호 멀티를 안 먹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테라는 4배럭이기 때문에 마리멘트 1사이거든요. 자 이거 이게 어디 봐가지고 녹슨 뮤탈리스크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날개가 어디 봐서 녹슬었습니까? 네. 네. 우와 상당히 좀 날카롭게 좀 들어가면서 유닛들은 잘 끊어내고 있고 자 입이 압박자도 이어지는데 이게 가장 공업이 안 되잖아요. 공업이 그렇죠. 공업을 막아버렸거든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엠벨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링 엠벨을 깨는 상황 자체 와 이건 진짜 테란에게 너무나 좌절감이 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와 럴프까지 입구에 틀어막혀가 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변형태 근데 김경모가 약간 올인 형태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는 한데 이 마린 메딕이 어설프게 나오면 자 이렇게 네, 네, 네. 자 저글링이 많긴 한데 자 마린이 공업이 안 됐어요. 아 입구에서도 완벽하게 상대방이 역심리를 노린 게 테란이 네. 조급해지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벙커의 위치 자체가 럴커가 위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게 됐을 때 이 럴커들을 잡아낼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은 탱크를 뽑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총잣돈 없이 사업했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요. 빈경모 공업 안 돼 있는 말이 무섭지 않다. 럴커와 저글링으로 강제로 벙커 깨버리면 앞마당 밀립니다. 그렇죠. 처음에 녹슨 날개로 얻어맞은 파상풍 걸려요. 녹슨 뮤탈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들어준다니까. 자 이번에 뮤탈은 날개가 녹슬어도 공격력은 그대로 다 지지. 더 킹 오브 아재 대망의 결승전 우승 깨목 김경모 선수의 선수에 냈습니다. 강민팀 우승. 야 김경모 선수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강민팀을 피하고 싶어서 조준영식 때 그렇게 강민팀을 피해 다녔지만 마지막에 이 고석현 선수의
선수 교체로 인해서 다른 팀에서 결국 강민팀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나 그 운명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정말 오늘 그 선수의 열정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대망의 결승전 대결.